봅시다. 우리 교재 88페이지 볼게요. 88페이지.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쭉쭉쭉 봅시다. 볼게요. 자, 일단 타이틀이 지금 조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 조동사일 때이 조자가 한자어잖아. 도울 조자죠? 도울 조자. 뭐 한다란 얘기야? 동사를 도와준다란 얘기예요. 뭐 의미적으로 도와준다란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건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장난에 낚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조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수일치를 쓴다던가 혹은 시제를 다시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를 쓰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야? can을 쓰고 must를 또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야. will 다음에 can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표현을 바꾸는 거였죠. 뭘로 바꿔요? 보통 이거를 be able to 부정사로 바꿔버리지. 그치? 왜? 조동사를 충돌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결국 조동사는 사실은 어휘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 파트. 적절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갑시다. 뭐 조동사의 개념, 능력, 추측, 가능성의 조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쵸? 밑에 보시면 이제 조동사의 의미에 능력이나 추측이나 요청이나 허가나 의무, 뭐 충고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가장 여기서 좀 알고 있어야 될건 이걸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 뭐 의무의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추측의 의미라는 거야, 추측. 무슨 얘기지, 얘기니? 예를 들면 얘들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must를 뭐라고 해석해? 그치, 해야만 한다. 두 번째 뜻이 뭐야? 그치,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야? 추측인 거지, 사실. 근데 모든 조동사가 사실은 추측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예문 보면서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자, 1번 볼게요. 자, I get up at 7 every day라고 나왔지. 그치? 그래서 지금 반복적인 습관이니까 현재 시제를 써놨네요. 그래서 내가 get up,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매일 7시에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밑에 문장을 보면 get이라는 동사 앞에 지금 조동사 must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대답한 대로 must 의미 자체가 뭐 추측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의무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나는 내일 6시에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뭐 해석을 좀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갑시다. 예, 유치하죠? 조동사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he can swims 당연히 쓸 수가 없지. 만약에 이 can이 없었으면 이게 맞죠. 그치? 근데 조동사 can이 나오는 순간 동사 원형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내가 이제 과거에 무슨 시험을 보다 내가 봤었는데 이런 경우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나 이게 무슨 의도인가 싶었거든, 그때는. 조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관용 표현인가 싶었던 건데 결국 출제자가 원하던 건 이걸 그냥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써라 이 얘기였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동사 나오면 바로 뒤에 동사원형부터 찾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다 나와 있지. 조동사는 인칭 변화를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요? 조동사에도 수일치를 시켜놨죠, 지금. can지라고. 그치?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같은 의미지. 네, 밑에 볼게. he can swim not이라고 나왔는데 왜 틀린 거야? 우리가 이제 첫날 같이 배웠던 거죠. 부정문 쓸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을 not을 어디다 붙여요? 조동사 바로 뒤에다 붙인다를 썼지. 그치?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he can 다음에 지금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영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려가 봅시다 또. 자, 두 개의 조동사를 연속으로 쓸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he라는 주어 다음에 will도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지. 그치? 그래서 이걸 충돌을 표하려고 뭘 써놓은 거야? can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be able to 부정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려가서 be able to 부정사랑 can의 차이점을 한 번만 봅시다. 자, 칠판 한번 보고 갈게요. 해석이 똑같죠? 해석이. 뭐를 나타내요, 이게? 둘 다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간혹 이제 고등학교 때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 차이점. 그러니까 얘도 능력이고 얘도 능력인데 이 의미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잘 들어봐. 선생님이 저 스위치를 눌러서 이 방에 불을 끌 수가 있어. 그치? 다시 한번. 선생님 저 스위치 눌러서 이 교실에 불을 끌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유서이 너 할 수 있어? 없어? 응? 할 수 있지. 너는? 양이 너도 할 수 있잖아. 그치? 뭐 유민이도 할 수 있고 저 스위치 눌러서 불을 다 끌 수가 있죠. 근데 잘 들어봐. 선생님은 5개국어를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말인데 예를 드는 거야. 선생님 5개국어를 할 수가 있어? 네. 너 할 수 있어? 못하죠. 너는? 못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선생님이 이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끌 수 있는 건 무슨 능력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지. 그렇지? 근데 내가 나는 5개국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일반적이야 아니면 구체적이야? 구체적. 구체적 능력이죠. 누구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구체적 능력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의미 부여를 너무 하지 말고 원래 can이랑 be able to 부정사는 똑같아. 똑같은데 만약에 선지에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뭘 가지고 비교하라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능력일지 혹은 구체적인 능력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 한번 쓰고 갈게요. 선생님 전공은 영어 영문이 아니야. 도고 동문이야. 도고 동문.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독일어 하나도 할 줄 몰라. 아니, 의사소통이 가능하긴 해. 독일에 가서 만 3세 정도 된 애랑 의사소통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힘들어. 자, 그래서 예문 바로 봅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같은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제니 can play the piano. 제니는 무슨 얘기예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쓰고 있죠, 지금. 그치? 물론 저 상태에서 지금 be able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왜?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의문문이죠? 그쵸? 너 피아노 칠 수 있니?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물어보고 있는 거지. 너도 피아노 칠 수 있니? 근데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 얘들아. 이렇게 영어 문장에서 to가 쓰여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얘 품사는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뜻이 뭐냐면 정확한 뜻은 역시 또한 이런 뜻이야. 됐니? 은서아 지금 이거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어? 긍정문이죠. 그치, 긍정문이지. 부정문이려면 무조건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not이 있어야 되지, not이. 그치? 잘 들어봐. 지금 사실은 얘들아, 여기까지만 써도 물어볼 수 있잖아. 너 피아노 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이건 그냥 뭐야? 부사처럼? 너도 피아노 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2가 나오면 얘랑 비교할 줄 알면 돼. 왜냐면 얘도 부사일 때 역시 또한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근데 뭘 비교하라는 얘기냐면 2를 쓸 때는 긍정문에서 쓰는 거고 either를 쓸 때는 부정문에서 쓴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니까 좀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Be able to도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can이랑 같은 의미로 쓰인대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영어 문장 볼 때 잘 봐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이걸 외울 거야. 그럼 여기까지 주로 많이 외우잖아. 그치?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당연히 뒤에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건 이걸 투부정사로 쓴다는 얘기지. 그치? 뒤에 ing 형태 쓰면 틀리게 되겠죠. 그쵸? So, I am able to speak Chinese라고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그치? 잘 봐봐 여러분. 지금 speak이 투부정사로 쓰였는데 그럼 얘가 동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음성 앞에 거 없다라고 봐봐. speak이 지금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로 쓰이고 있지. 잘 들어. 말하다는 의미를 가진 speak 있잖아. 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speak of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 뒤에 목적어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야. 왜냐면 원래 speak 자체가 자동사라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려면 적절한 전치사가 필요한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써놨니? speak 다음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써놨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얘 기본적인 의미가 말하다잖아. 그치? 근데 동사 speak이 나왔는데 뜻을 봤더니 이럴 때가 있어. 어떤 언어를 말하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즉 이 목적어 자리에 언어의 종류가 나올 때가 있다고. 예를 들면 speak English 하면 무슨 뜻이야? 영어를 말하다 이런 뜻이 되고 speak Chinese 하면 중국어를 말하다 Japanese 하면 뭐 일본어를 말하다 Spanish 하면 스페인어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때만큼은 이걸 타동사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다른 구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언어의 종류가 아닌 다른 구조가 나오면 절대적으로 타동사로 쓰면 틀리다는 얘기가 돼. 했죠? 그래서 그거 좀 챙겨두시고요. 계속 봅시다. He was able to라고 나왔죠. 그쵸? Be able to의 지금 과거 형태인 거지. 그가 과거에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언제? 그가 세 살이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그가 세 살이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얘 자체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can으로 바꿨을 때 뭘로 바꿔놨어요? 지금? could로 바꿔놨죠. could. 그쵸?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90페이지. 자, 더 베이비란 주어가 나와 있고요. 유치하지만 이 자리에 캔을 쓰면 당연히 틀리잖아. 왜 틀린 거야? 조동사가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캔 대신에 같은 의미를 가진 be able to 부정사를 써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아기가 걸을 수 있게 될 거래요. 언제? 다음 달에 이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여러분 3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볼까요? 3번에다가. 좀 귀찮겠지만 이거 좀 한번 써봅시다.
한번 쭉 써볼까요, 여러분? 쭉 써볼까요? 지금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아, 지금 might, may, could, can, 뭐 should, would, will, must 이렇게 써놨지. 자, 잘 들어야 돼. 모든 조동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들아, 지금 규칙성이 있긴 해. 얜 과거고 현재고, 과거고 현재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얘 의미가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얘기야. 전부 다 뭐야, 얘네들 그냥 지금?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위에 숫자 써놨지. 무슨 얘기냐면 추측의 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독해 지문을 보다 보면 그런 문제들 나와. 추론 문제 같은 거. 그치? 추론 문제 같은 거 나와. 근데 글 쓴 사람이 한 메이 정도를 썼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드를 쓰고 있어. 그럼 거의 사실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처음에 물어봤죠. must의 의미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닌 거지. 약하게 추측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100% 확실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뉘앙스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뭐 난이도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너희들이 뭐 어학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건 절대 과거나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규칙성 안에서 지금 너희들 마음에 걸린 게 하나 있을 텐데 봐봐. 형태 자체가 과거, 현재, 과거, 형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 근데 뭐가 없어 지금? should의 현재형이 없지. should의 현재형은 뭐니?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shall이라는 거? 그렇지. 잘 들어봐. 과거에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실제로 썼었어. 썼었어. 누구랑 똑같았냐면 will이랑 거의 똑같았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추측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내용을 나타낼 때 우린 will을 쓰잖아. 그렇지. 근데 과거엔 shall도 썼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걸 왜 안 썼냐면 shall이 실제로 이제 어법에서 빠졌어요. 빠졌어. 근데 간혹 보일 때는 이제 어떨 때 보여요? 이렇게 뭔가 권유하는 표현을 쓸 때 쓰죠? Shall I? 뭐 shall w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이 표현 빼고는 사실은 이제는 shall을 거의 안 쓴다라는 얘기야. 다 뭘로 대체됐다라는 얘기야? 전부 다 will로 쓴다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 30년 전 어법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해. 양아, 이거 뭐겠니? 그치, 미래 완료지. 왜? 과거에는 썼었다 그랬잖아. will 대신에 shall을 써놓은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뭐 shall 보면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제 틀렸다라는 이제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봅시다. 자, 추측의 의미래요. 자, he must be a doctor. 무슨 뜻이에요? 그가 의사임에 틀림없다. 그가 의사여야만 한다는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가 의사임에 틀림없다. 왜? 지금 his죠, his. 그치. 그가 입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를?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지금 추측한 거지. 이 내용을 보고, 아, 이 새끼 의사임에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may랑 might 나왔고요. 전부 다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다만 강도가 조금씩 다른 거죠, 강도가. So he may be really disappointed. 무슨 뜻이에요? 그는 정말로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쵸? 누구에게? 너에게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너에게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쵸? 계속 가봅시다. 근데 뭐 큰 내용 차이는 없다라 그랬었어. 그래서 지금 may 대신에 뭘 써놨어요? might를 써놨죠. might. 근데 잘 봐봐. might는 may보다 추측의 확신이 떨어지는 경우래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may보다 추측의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의미는 거의 똑같지. 그럼 너에게 실망했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3번 봅시다. can이랑 cannot이라고 나왔는데 이따가 이거 좀 다룰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때는 능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역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can it be true? 그게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추측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cannot be true라고 나와 있죠.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쭉쭉 읽을게요. 뭐 이렇게 문제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다이아나 cannot be lying이라고 나왔죠. 그쵸? 다이아나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그녀는 뭐란 얘기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이 되고 있지. 근데 이것도 하나만 체크해놔. 자, one of라고 나왔어. 그럼 보통 무슨 뜻이야? 뭐뭐 중에 하나 이런 뜻이 되지. 당연한 얘기인데 뭐뭐 중에 하나 하려면 여기에 무슨 명사가 나와야 돼요?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이 앞에 정관사 덜을 무조건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써줘야 돼? 무조건 써줘야 된다고. 지금 저 문장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one of 다음에 지금 복수명사가 나왔지. 그치? 근데 뭐가 필요하대? 정관사 더가 필요하대. 우리 엊그저께 무슨 파트 배웠어? 관계사 파트 배웠죠. 민채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잘 들어봐. of it 다음에 명사 하나 쓰지. 그 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화내지 않아도 돼. 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니? 더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더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 더 대신에 같은 한정사인 소유격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 one of 복수명사가 나왔어. 더 대신에 뭘 써놨어요? my라는 소유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근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게 없잖아? 그럼 이 문장 틀렸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수명사인 건 당연한데 반드시 정관사가 있는지 보시고 정관사가 없다라면 지금처럼 소유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 유서아 좀만 참아. 괜찮아. 버텨. 기절하려고 그러냐, 혼자 그러고 앉아갖고. 봅시다. 자,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나왔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능력의 의미가 아니라 허가의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Can I start now? 지금 해도 될까요? 지금 출발해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대답하는 게 다 똑같지. 뭐 Sure, certainly, go ahead, no problem. 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물론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Could I borrow your notebook? 하면 내가 뭐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너의 노트를 빌려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허가의 의미를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봅시다. 자,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요. Could I ask you a question? 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ask가 지금 우리가 배웠던 4형식 구조를 쓰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겠죠. ask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유고, 직접 목적어가 a question이 되고 있지. 은성아, 이거 두 개 바꾸면 못 써야 되니? 네. 아,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유랑 퀘스천이랑 바꾼다라고 생각해봐. 뭐 써야 돼? 그러니까 3형식으로 쓸 때 뭐 써야 되냐고. 오브 써주면 되겠죠. 오브. 그렇죠?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할 때.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럴 때 대답할 때 yes, you can이라고 쓰고 있고요.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봐봐. 허락의 의미를 나타낼 때 대답하는 사람이 yes, you could라고는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약간 회화적인 표현이죠. 근데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I'm sorry, 미안하다 이런 거죠. 유감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2번 봅시다. 메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 캔보다 공손한 허가래요. 공손한 허가.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가 나한테 조금 건방지게 물어볼 수가 있고 공손하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 네. 그치? 근데 네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뭔가 요청을 했을 때, 허가를 구했을 때 너가 건방지다 공손하다는 내가 뭘 보고 판단하니? 뉘앙스. 뉘앙스를 보고 판단하지. 그게 왜 가능한 거야? 너랑 나랑. 원어민. 그치, 원어민이지. 너랑 나랑. 무슨 원어민이야? 한국어 원어민이잖아. 네.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안 말한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추측의 의미도 마찬가지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허가를 할 때 그 표현이 공손한지 이 새끼가 좀 되바라졌는지 알 수 있냐라는 거 없냐라는 거야. 알 수 없죠. 무슨 얘기야? 너희들한테 시험에서 그런 것들이 괴롭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지 알겠지? 해석을 잡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May I use your cell phone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내가 너의 휴대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es, you may라고 나왔지. 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조동사가 대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Yes, you may use my cell phone 이런 식으로 쓰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I'm sorry, you may not. 무슨 뜻이에요? 아, 미안하다. 너는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내려가 봅시다. 자, 2번 볼게요. 요청 제안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나왔고요. 뭐 will과 would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will이 현재고 would가 과거다. 그 의미가 아니야, 지금은. 그치? 뭐 요청 제안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will you do me a favo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역시 do가 4형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would you pass me the salt? 무슨 뜻이에요? 너 나한테 소금 좀 줄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것도 다 똑같이 뭐 sure, certainly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juice? 무슨 일? 참 많이 쓰는 표현이지. 그렇죠. 너 주스 한 잔 마실래? 뭐 주스 마실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뭐 yes please 부탁한다 이러고 no thank you 하면 무슨 뜻이야? 아니, 괜찮아 이런 좀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 밑에 볼게요. I would like to 부정사를 지금 뭘로 바꿔놨어? 그냥 apostrophe 찍고 D 써서 축약했을 뿐인 거고요. 그쵸?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나는 베를린에 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그 밑에 can이랑 could 좀 읽어보시고요. 한 페이지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한 페이지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좀 집중 좀 하고 갑시다, 여러분. 유닛 3에 의무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나왔죠. 거기에 별표 좀 쳐놓을까요, 여러분? 자, 1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must가 나와 있는데 아까 의미랑 다르죠. 이제 보편적으로 너희들이 이 의미를 많이 알고 있지. must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렇죠. 슬라이드 한 번만 띄울게요. 잘 봐봐. must의 동의어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have to 부정사로 쓰면 돼요 라고 누구나 거의 다 대답을 해. 그렇지. 다시 한번 must의 동의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have to 부정사로 거의 다 대답을 한다고. 너희가 문장에서 I have to 이렇게 보면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잡잖아.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have to가 must의 동의어일 땐 어떤 의미일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의미를 가질 때 그렇다는 얘기죠. 추측의 의미인 뭐뭐임에 틀림없다 쓸 때는 have to 부정사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건 생각보다 문제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보다 문제에 나와요. 다만 이건 좀 봅시다. 봐봐.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얘도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부정문으로 바꿔 쓸 수 있지. 그치? 근데 부정문의 형태를 봐봐. must에다 부정한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have to 부정사를 부정하고 있죠, 지금. 그치? 근데 이때 have가 일반 동사고 사실은 뒤에 to 부정사를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 동사 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not을 바로 붙이지 않고 do나 does나 did 다음에 not을 붙이죠. 그래서 don't have to 부정사 쓰고 있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 요건 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의미의 반대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can not be라고 쓰면 돼. 단 해석은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뭐 일리가 없다. 여기까지 하나만 정리 좀 해놓고요.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칠판 봐봐, 여러분.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를 부정문으로 쓸 때 일반 동사 have로 바꿔놓고 지금 앞을 부정하고 있지. 그치? 근데 너희가 이 생각을 해봤어야 돼. must가 조동사잖아. 그치? 조동사 부정할 때 어떻게 부정해? 조동사 바로 뒤에. 응,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조동사를 부정할 수가 있죠. 즉 문장을 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must 다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얘가 실제로 있는 표현인 거지. 그치?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냐면 봐봐.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성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don't have to 부정사는 뭐인 거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의무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근데 must 다시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 그럼 무슨 뜻이 되겠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야. 즉 don't have to 부정사랑 must not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요거까지만 추가해 놓고 예문 바로 봅시다. 예문 볼까요? 봅시다. 자, 주어 자리에 지금 데이비드라고 나왔고요. 조동사 must 다음에 동사원형 go라고 쓰고 있고 투스쿨하면 이제 전명구가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데이비드가 가야만 한다. 어디에? 학교에 가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We must go back. 우리는 돌아가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고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백이 뭐야, 지금 여기서? 부사지. 은성아, 홈은 품사가 뭐니, 여기서? 명사. 이걸 명사라고 판단하는 순간, 고의 목적어가 돼버려. 고가 자동사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사소한 얘기인데, 선생님 너희들한테 첫날 얘기했던 거거든? 잘 들어. 영어 문장에서 어떤 단어, 즉 어휘가 나왔어. 근데 해석했더니 갖고 있는 개념이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이야. 그럼 얘 뭘로 봐야 돼? 부사로 봐야지. 홈 하면 장소지. 뭘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부사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비포 다크도 전명구일 뿐인 거고. 무슨 얘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오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 이런 의미 쓰고 있고요.
다음에 이땐 같은 의미죠. have to 부정사. 뭐뭐 해야만 한다. 물론 당연히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쓸 땐 have to 부정사로 못 바꿔 쓴다라고 했었고. 그쵸? 그래서 they have to wear. 그들은 입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뭐를? 그들의 유니폼을, 즉 교복을 입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학교에서 이런 뜻이 되고 있고요. 그쵸? 근데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 조동사 must는 수일치가 없잖아. 조동사니까. 근데 아까 설명했었지. have to 부정사에서 사실은 뭐야? have가 일반 동사고 to 부정사를 결합시켰을 뿐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 대신에 당연히 has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he면 he has to 부정사 이렇게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계속 봅시다. 그래서 과거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조동사 must가 역시 과거형이 따로 없으니까 같은 의미일 때 have to 부정사에서요. have를 had로 고쳐 쓸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Eric had to go to the dentist라고 나왔지. 그렇지? 그래서 에릭이 치과에 가야만 했다라는 건 치과 가서 진료 받아야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 had를 써 놨어? yesterday가 나왔죠. 어제 이런 뜻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nd will have to visit. and은 방문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누구를? 그녀의 예, 조부모님을 방문해야만 할 거래요. 언제? 이번 주에 이런 뜻이 되고 있죠. 그렇죠? 밑에 3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고요.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표현이죠. must not이랑 don't have to 부정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must not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don't have to 부정사는 의무성의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You must not. 무슨 뜻이야? 너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You must not be late. 너는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쵸? 학교에 늦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요? 지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You don't have to take the medicine. 무슨 뜻이요? 너는 그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복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약이 마약이야. 그럼 뭘로 바꿔야 돼? must not으로 바꿔야지. 그치. 됐고요. 야, 요즘은 마약 그 관련된 뉴스 보면, 나 몰라.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가더라. 맞다는 게 무슨 의미야? 어? 아,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지. 그치. 그 다음 봅시다. You don't have to see the doctor.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의사를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의사를 만날 필요는 없다, 볼 필요는 없다. 무슨 뜻이에요? 진찰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don't have to 부정사는 don't need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예. 잠깐 끊었다가 2교시에 2번부터 다시 봅시다. 좀 잠 좀 깨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 태희 어떻게 된 거야? 잔대요. 그럴 애가 아닌데.